생명의 샘. 매주 이 시간에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정기환 목사의 신앙 칼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나타내는 것이 여럿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프니입니다. 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멋을 한껏 부린 장식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안테나, 번쩍이는 철판들, 그리고 화려한 글씨와 그림, 어떤 차는 유명 메이커의 엠블럼까지 붙이고 다니죠. 자신을 한껏 꾸며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벤츠는 별로 꾸미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도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틈만 나면 세차하고 광을 내기는 하지만 철판을 덧댄 차나 스티커를 요란하게 붙인 그러한 벤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벤츠입니까? 아니면 지프니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멋을 낸 그러한 지프니인가? 아닙니다. 벤츠보다 더 뽐내어도 좋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만 관리하여도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위에 뭔가를 더해야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외모에 더하는 치장이나 학력이나 돈이나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참된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액세서리가 붙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멋진 벤츠에 희한한 스티커 하나를 붙이고 뽐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작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벤츠보다 멋진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닦으며 유지해 갈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닐라 새생명교회 정기환 목사였습니다.